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계산기는 뭐 제가 따로 설명드리는 게좀 민망할 정도로 너무 쉬워요. 그냥 지금까지 긴 수업 때문에 힘드셨을 텐데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. 자, 여기 계산기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. 이 앱을 실행시키시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. 그래서 여기서 1 더하기 1은 뭐 2가 되죠. 그리고 C를 누르면 결과가 지워지고요. 자, 2 곱하기 3은 6이 되죠. 예, 이렇게 쓰는 거고요. 자, 여기서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입력한 숫자를 수정할 때는 여기 있는 X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연산을 할 때, 계산을 할 때,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. 이를테면 더하기와 빼기, 아니, 곱하기와 이 더하기 빼기가 있을 때 곱하기가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더하기를 먼저 해야 된다.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되죠. 자, 이렇게 하면 괄호가 생기고요. 5 더하기 6 괄호 닫고 곱하기 3을 하면 5에서 6을 더한 다음에 거기서 3을 곱해주죠. 그래서 결과는 33이 되는 겁니다. 아시겠죠?